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플러그와 관련된 두 번째 에피소드는 엘릭스 스쿨의 플러그이에요. 구글링하시면 바로 이 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씩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Mix New Example에서 새로운 걸 하나 또 만들죠. 이번에는 옵션을 좀 줬습니다. 슈퍼바이저 옵션을 줬어요.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죠. Example. 그런 다음에 실 example은 뭐 자동으로 들어가시겠죠. 그리고 depth에 이번에 plug cowboy 2.0 이상 이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2.0 이상으로 하니까 이게 계속 에러가 좀 뜨더라고요. 일단은 보죠. mix ex ss dependency죠. 여기다가 2.0 이상 넣고 그런 다음에 depth get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됐죠? 네, 옆스케 하고 다음 단계 플러그 스페시케이션 해서 example 폴드에 hello world plug, hello world plug 이렇게 이걸 만들어 넣겠습니다. example의 hello world plug이죠. 립에 example 폴더가 돼야 되는데 발렸네요. 이거 샘플이 지금 들어가 있나요? 있죠. 여기에 지금 뭐가 되어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옆에다가 이름이 뭐였나요? 헬로 월드, 헬로 월드 플러그 .ex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넣죠. 그럼 내용을 좀 볼까요? 내용을 보시면은 플러컨 임포트 이전과 마찬가지로 플러컨 가져왔고 마찬가지로 이미과 콜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에 펑션 형태가 조금 다르죠. 컨이고 파이프를 쓰고 있어요. 커넥션을 이제 이렇게 put response content type이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했습니다. 이 펑션이 어디에 규정돼 있는지는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메인 사이트 들어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end response 마찬가지 얘도 마찬가지예요. 공식 문서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onnection이라고 하는 이 plugin structure를 여기다 던져주고 첫 번째 argument으로 들어가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return되는 값을 return되는 값 역시도 con입니다. 얘도 리턴을 컨을 하고 또 여기다 던져주게 되고 그죠? 얘가 리턴하는 것도 컨입니다. 컨을 리턴을 해서 우리 카우보이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카우보이가 우리 웹 브라우저에게 이제 욕을 표시를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간단한 형태이고 그리고 이것을 실제 실행하는 데 앞서가지고 이런 걸 또 사전에 좀 정리를 할 거예요. 뭐냐니까 example 어플리케이션의 내용을 이렇게 바꿔 주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슈퍼바이저 형식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런 뭔가 있죠. 뭔가 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렇게 붙여놓는단 말이죠. 그 내용을 보시면은 달라진 부분이 새로 구성된 부분 보시면은 슈퍼바이저에서 children은 플러그 카우보이를 호출하는 거예요. 플러그 카우보이. 얘가 웹서버입니다. 그러니까 젠 서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얘에게 이게 뭐예요? 요만큼이 아규먼트로 전달된 거예요. 아규먼트가 스킴 첫 번째 아규먼트 속에 스킴 HTTP 혹은 HTTPS일 수도 있고 HTTP일 수도 있고 그리고 플러그에서 example hello world 플러그 얘가 뭐냐니까 콜백입니다. 콜백 모듈 그리고 옵션 중에서 옵션의 포트 8080 포트로서 열어라 이 말이죠. 이렇게 웹 서버를 돌려라 동작시키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로그 인포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합니다 하는 걸 로그로 보여주고 그리고 슈퍼바이저 스타트 링크 실드랑 똑같이 되죠.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과 통일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require 로그를 해뒀잖아요. 로그를 가져왔으니까 로그를 가지고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어플리케이션과 Hello World Plug 두 개와 그리고 Mix.exs 파일 이렇게 세 군데를 우리가 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파트에 마찬가지. 이거는 이미 들어가 있죠. 자동으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예,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다시 손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mix run no halt 라는 옵션을 두고 그대로 실행을 시킵니다. no halt 라고 하면 계속해서 웹서버를 동작하게 하는 그런 옵션이에요. 어쨌거나 mix run입니다. 그러면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바로 슈퍼바이저 모델이니까 바로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starting application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080을 열어서 들어가 보면 이걸 알 수가 있겠죠. 127.001.8080 127.001 로컬 호스트에 8080 들어오니까 hello world 이렇게 뜨죠. 이게 8080입니다. 그죠? 자, 이전과 상당히 뭐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뭘 더 추가할 거냐니까 라우트를 볼 거예요. 라우트에서 example에 route.ex 파일을 하나 해서 여기 있는 이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겠습니다. 이게 라우트가 말 그대로 라우트예요. 여기다가 route.ex, route.ex 하고 이렇게 놨죠. 가져오는 게 plug route를 가져옵니다. plug route가 뭘 하는 건지는 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라우트, 플러그 라우트 부분이 있죠? 여기 나중에 따로 이 시간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치와 디스패치 두 가지를 플러그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플러그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뭐냐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파이프입니다. 파이프이고 플러그라고 하는 매크로예요. 매크로를 이용해서 매치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아규먼트를 전달해서 플러그 매크로를 실행하고 그러면은 이게 하는 역할은 우리가 웹 주소창에 있는 그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디스패치는 그 결과 웹 서버가 어떤 결과 값을 다시 웹 브라우저에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죠? 얘는 웹 브라우저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얘는 웹 브라우저로 데이터를 보내주고 받고 보내고 이런 형식 대략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루트가 이런 경우에는 주소창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샌드 리스판스 여전히 콘이죠. 그 다음에 요걸 카우보이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카우보이가 요걸 실행을 하고 그리고 막 그 외의 경우에는 요렇게 다 실행을 하고 그죠? 이렇게 라우터를 지정을 했으면은 이제 우리 라우터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라우터를 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딘가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example.route 플러그 요만큼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children 부분이죠. children에서 이전에는 example hello world 플러그 있던 것을 이것을 이걸로 바꿔주는 거죠. example.route 얘를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쓰니까 hello world 플러그 얘는 필요가 없죠. 얘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delete route.ex만 가지고도 이전과 동일하게 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지웠다가 다시 mix run 하고 뱅글뱅글 돌아가죠. 다시 릴로드 하면 여전히 이렇게 지금 팀 주피터는 아니죠. 요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8080이어야 되잖아요. 아 여기 아니네요. 여기입니다. 8080 다시 웰컴으로 바뀌었죠. 그죠? 이젠가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해요. 네트워크도 열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릴로드 하면 127.001 프리뷰 웰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요게 지금 보시는 요 부분이 그러니까 자, 요걸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헬로 월드 플러그하고 이그젠플 라우트하고 하는 역할이 동일해요. 그죠? 동일한데 코드가 좀 다르죠. 얘는 이제 라우트를 이용해서도 동일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이닛과 콜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겟과 매치 이렇게 넣어뒀죠. 그럼 이닛과 콜은 어디로 갔느냐? 요 이전 단계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이니까 코어를 선택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펑션들도 이렇게 넣었죠. 그죠? 자, 그리고 get하고 펑션이 아닙니다. get이나 match는 둘 다 매크로예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하고 펑션은 달라요. 매크로는 별도의 또 수업 시간에 매크로에 관련해서 자세하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조금 아마 중급 4년차 수업에서 다룰 겁니다. 이렇게 해서 라우트로 동작시키는 방식도 봤죠. 이번에는 another plug 해서
추가적인 또 플럭을 넣는 걸 보죠. 이번에는 플럭 verify request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example의 플럭에 verify request ex를 만드죠. 여기다가 example의 플럭이죠. 플럭 맞나요? 그리고 verify request ex를 넣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자, verify ex라고 넣습니다. 플럭 내에 verify request라는 걸 넣은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인지 같이 좀 볼까요? 먼저 def 모듈 해서 incomplete request error 모듈 속에 또 다른 모듈을 하나 두었습니다. 넣고 이 모듈을 나중에 어디 불러 쓰겠죠. 이번에는 init과 call 있죠. init과 call 있고 그리고 init과 call에서 불러 쓸 private function으로서 두 개를 만들어 뒀습니다. verify request라고 하는 function 하나와 contain fields라고 하는 function 하나. 이게 다 callback 모듈이죠. 그러니까 그죠?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건 다 callback 모듈이고 이 callback 모듈을 불러 쓰는 거는 cowboy예요. cowboy라고 하는 서버 프로세스가 얘를 불러 쓸 겁니다. 자, init 옵션 해서 첫 번째 옵션 이렇게 얘는 compile time에 여기 값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옵션 값을 우리가 줄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래서 그 옵션 값이 여기로 전달되죠. 콜에. 그리고 이 부분은 패턴 매칭으로서 패스의 값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콘에 request pass라고 하는 필드가 있단 말이죠. 있습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패스 해서 if pass이면은 이렇게 verify 만약에 패스 옵션에 패스라고 하는 필드에 들어있는 값들 중에 요 패스가 있으면은 그러면 요걸 하라는 겁니다. 없으면은 그냥 건너뛰는 거죠. 어쨌거나 리턴하는 값은 컨이에요. 그죠? 받는 것도 컨이고 리턴하는 것도 컨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일단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verify request 보니까 map key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좀 쉽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뭘 하는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인스펙트를 좀 할 거예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라우트입니다. 라우트에서 이렇게 내용을 좀 바꿔줄 거예요. 뭐가 바뀌느냐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자, 이걸 그대로 추가해서 라우트죠.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자 라우트를 호출하면서 뭔가 에러가 떴군요. 엘리어스 이걸 안 했군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겠습니다. 자,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놨죠. def 모듈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죠. 이번에 추가된 거는 이 parse에서 URL encoded 인 부분을 plug parse 파스하는 거예요. 매크로입니다. 플럭 매크로에서 다음에 멀티 파트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고 해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만들어진 것을 다음번 플럭에게 던져줘요. 그죠? 그럼 얘 verify request에 여기서 리턴된 값이 먼저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필드 해서 여기에 들어가도록 구성됐어요. 필드에 컨텐츠 뭐 이렇게 뭔가 있죠. 그죠? 요 verify request에 이게 뭐냐니까 옵션 값입니다. 그러니까 verify request의 이니셜에 옵션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넣어준 게 이겁니다. field, content, mime type, pass, upload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로직이 이해가 되시죠? 라우트에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똑같아요. 요거는 웹 주소창을 읽는 겁니다. read, web, 브라우저의 어드레스 창이겠죠? 예, 어드레스 필드를 읽는 거고 그리고 얘는 디스패치는 브라우저에 어떤 값을 보내는 거예요. send some data to browser 뭐 대략적으로 해요. 나중에 요 내용도 자세히 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아마 제가 지금 대략 이해하기는 요건데 여기 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 부분 다시 보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본 관점, 제가 추론하고 분석한 관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example route를 그러니까 얘를 어디서 호출하나요? 어플리케이션에서 플럭 example route를 호출하잖아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동할 때 프로그램이 시동할 때 example route를 콜백으로 불러놨으니까 바로 라우트를 불러서 진행을 쭉 합니다. 쭉 진행을 하고 서버를 구성하는 거예요. 서버 구성할 때. 그래서 위에서부터 쭉쭉 해서 일단 요거 요걸 통해서 뭐예요? 배르파일 리퀘스트 이거잖아요. 배르파일 리퀘스트에 example plug verify request 그죠? 여기에 요 init 값 init의 옵션 값을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요 값으로 초기화 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 컴파일 시점에 이렇게 초기화 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런타임에 이제 얘를 불러들일 때는 여기 옵션이 여기 이 값이 여기 옵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옵션 얘는 얘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배르파일 리퀘스트 됐고, 자 라우트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어스 빼먹으면 안 돼요. 이걸 빼먹게 되면은 안 되죠. 그러면 얘를 못 찾죠. 조금 전에처럼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다음 단계를 볼까요? 그래서 플럭 배르파일 리퀘스트 방금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요것이고 됐고, 다음에 다시 이제 믹스런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믹스런 지우고 돌리면은 빙글빙글 돌아가죠. 다시 돌아갔습니다. 해서 다시 보시죠. 돌리면은 여전히 웰컴. 똑같이 동작을 하고 있죠. 좀 달라진 건 딱히 없죠. 근데 코드 내용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동작하는 내용은 동일해요. 배르파일 리퀘스트 해서 뭐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걸 지금 이걸 왜 넣어줬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걸 넣어준 이유가 다음 단계부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업로드 이렇게 넣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127001808080D에 업로드 넣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page is working 뜨고 그리고 여기에 오른쪽에 에러가 쫙 떴죠. 그죠? 이 에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똑같은 겁니다. 8080 업로드에 컨텐츠는 sync1, mime type sync2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주소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uploaded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죠? 주소를 보시면은 8080에 upload content equal 뭐 있고 end에 mime type equal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컨텐츠와 mime type이라고 하는 키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앞에 주소에는 업로드가 있고 그죠? 물음표가 있고 중간에 그렇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물음표 앞에 있는 요 부분이 패스이고 그렇죠? 그 뒤에는 요 부분이 조금 전에 옵션으로 컨피규어 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있죠? 여기 패스가 업로드이고 그리고 필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필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요 부분 컨텐츠와 마임 타입 그죠? 그게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주소창에 컨텐츠와 마임 타입 두 개 다 있죠. 그리고 업로드랑 패스가 있고 그죠? 자,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에다가 이렇게 넣어뒀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볼까요? 이제 패스 패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커넥션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우리 패스를 불러오는 겁니다. 패스를 불러와서 그 패스가 옵션의 패스에 있느냐는 겁니다. 업로드 그죠? 옵션의 패스는 업로드예요. 그죠? 옵션의 패스. 얘는 업로드입니다. 응? 업로드죠. 업로드고. 그죠? 그리고 이 패스는 뭐냐는 거죠. 이 패스는 요 컨 속에 담겨서 온단 말이죠. 그럼 컨이 뭐냐는 거죠. 요 컨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IO inspect에서 컨을 보죠. 컨. 컨 그대로 보면은 뭐 되겠네요. 그리고 보는 김에 밑에 옵션도 같이 보겠습니다. BTS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걸로 하죠. 자, 그렇게 해서 다 지우고 컨트롤 C, C 하고 돌리고 돌린 상태에서 제일 먼저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려서 보겠습니다. 인스펙트
네트워크입니다. 다시 돌렸을 때 이렇게 127-0.0.1 웰컴 뜨고 있는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인데 이 출력된 걸 보면은 지금 콜을 했어요. 콜 하니까 IO inspect's con 여기 출력된 겁니다. 이걸 누가 이 펑션은 누가 그걸 하나요? 이 펑션 이것도 보는 김에 좀 더 보겠습니다. IO inspect 해서 셀프로 보죠. 어느 프로세스가 지금 이 콜이라고 하는 펑션을 실행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죠? 그럼 다시 껐다가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해서 다시 릴로드 하고 네, 다시 돌아서 보면은 뭐가 이렇게 많이 떴어요? 제일 먼저 312.0 돼 있죠. 얘가 카우보이입니다. 카우보이가 지금 얘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카우보이의 프로세스가 312.0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 컨을 지금 열어볼 거예요. 열어보니까 이 컨이 뭐예요? 플러컨이라고 하는 스트럭트죠. 이 스트럭트에 있는 밸류와 키와 밸류, 키 밸류 쌍으로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지금 패스 파람 같은 경우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스 파라미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패스에 뜰달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폴트만 있고 패스는 루트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정보들이 이렇게 쭉 리모트 IP 어디서 지금 접속했느냐 하는 거예요. 요 브라우저의 IP가 127.0.0.1 이렇게 되죠. 로컬 호스트니까. 로컬 호스트 IP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외에도 몇 가지 정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가 어떻고 뭐 스테이터스가 어떻고 이건 좀 이따 다시 노래 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인스펙트 이게 여기까지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뭐예요? 이게 다 컨이에요. 컨. 플러컨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계속 주고받는 겁니다. 이 스트럭트를 계속 펑션들끼리 주고받고 혹은 펑션과 혹은 카우보이라고 하는 웹서버가 주고받고 하는 서로 대화하는 표준 양식이라는 거죠. 공문 양식이에요. 그죠? 서로 대화를 주고받을 때 이 포맷을 이용해서 주고받습니다. 펑션들끼리도 그래요. 그래서 얘도 펑션도 어떻게 되나요? 콘을 받았어. 이게 컨이잖아요. 콘을 받았어. 그런 다음에 컨을 리턴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이 부분 볼까요? 리퀘스트 패스에서 컨 돼 있잖아요. 그러면 리퀘스트 패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있단 말이죠. 그죠? 리퀘스트 여기는 지금 예, 리퀘스트 패스가 여기 있군요. 예, 여기 있습니다. 리퀘스트 패스 있죠? 여기에 값이 뭐예요? 이 값이잖아요. 그죠? 이 값이 어디에 담기냐니까 요 패스라고 하는 이 아규먼트에 담기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이 패스가 지금 여기에 if 패스가 옵션의 패스에 있느냐는 겁니다. 그죠? 옵션은 지금 뭐가 있죠? 옵션의 데이터는 이겁니다. 옵션의 패스는 이거죠. 여기에 루트가 들어있나요? 이게 들어있나요? 없죠? 얘는 지금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업로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if 문장은 안 하고 그냥 통과합니다. 얘는 실행하지 않고 베리파이 리퀘스트를 호출하지 않고 바로 컨으로 넘어와서 컨을 리턴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 콜은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콘 받아서 컨을 그냥 있는 콘 그대로 리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전에처럼 뭐였나요? 업로드 뭐였잖아요? 주소. 이거죠? 요걸 이렇게 열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업로디드가 나타났어요. 네트워크 별 건 없습니다만 일단 그러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이번에는 요 if 문장을 거치게 되죠. 왜냐하니까 패스가 있고 그리고 콘이 콘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리퀘스트 패스가 업로드잖아요. 그죠? 왜 업로드예요? 보시면 업로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퀘스트 패스가 여기 업로드가 되니까 이번에는 if 문장이 실행이 되죠. 그죠? 그럼 verify request 해서 퀀의 params 퀀의 params와 옵션의 필드는 어떤 거였죠? 필드는
요 값입니다. content mime type입니다. 그죠? 그걸 전달해서 밑에 배드 파일 리퀘스트 이 펑션을 호출합니다. 그렇죠? 그럼 파라미터 얘는 뭐죠? 파라미터는 컨의 파람이에요. 컨의 파람.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파람을 말하는 겁니다. 파람. 요 파람이 요거예요. 요 부분이죠. 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파람 요거죠. 그죠? 요 파람을 맵 키로 보냅니다. 맵 키로 보내면은 뭐가 튀어나올까요? 키 넣으면은 리스트 해서 요 컨텐츠와 그리고 마임 타입이라고 하는 키가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다음에 요것을 누구한테 던져주냐니까 여기다 던져주세요. 얘가 필즈를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죠. 필즈 값은 뭐예요? 필즈 값은 요거잖아요. 컨텐츠 마임 타입. 필즈 요거죠. 여기에 필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얘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얘는 답은 어떻게 되나요? 트루가 되죠. 그죠? 이걸 IO inspect에서 봐도 돼요. 그래서 IO IO inspect 이렇게 보려면 IO inspector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니까 얘는 받은 것을 화면에 뿌리고 그냥 그대로 리턴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IO inspector에게 전달된 것은 화면에 표시되고 그 값은 다시 그 다음 파이프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전체 로직을 깨지 않고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게 되죠. 얘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리턴하는 것을 받은 것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할게. 그러면은 이 중간에 있는 값이 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일단 이거 좀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그래서 믹스런 다시 돌리고 다시 릴로드하고 그죠? 그러면은 뭐가 막 나타났죠. 다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지금 IO inspect 부분이죠. 그죠? IO pass verify 이 부분에서 IO inspect 제일 마지막에 넣은 true. 이 true가 어디서 나왔나요? 토론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컨텐츠 마임 얘는 어디서 나왔나요? 얘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키 뽑은 거예요. 그죠? 요거 요렇게 요렇게 돼줘야 되겠죠. 제가 빼먹었네요. 정확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요 베르파이가 트루가 되고 그러니까 베르파이가 트루가 됐으니까 요거는 그냥 통과합니다. 만약에 트루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업로드가 아니고 여기다 주피터라고 하는 다른 주소를 넣게 되면 웁스 뜨는 거죠. 그죠? 그럼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럼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죠? 방금 이렇게 넣었으면은 여기 아니죠. 이걸 통과하지 않습니다. 아예 이걸 통과하지 않고 여기로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여기서 이걸 열었었잖아요. 업로드. 똑같은 업로드인데 얘를 여니까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떴어요. 페이지가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렇죠? 업로드 여니까. 그리고 에러가 잔뜩 떴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서 이걸 통과한 거예요. 이걸 통과해서 verify request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죠? verify request 하니까 얘가 어떻게 됐나요? 얘가 false가 되죠. 그죠? 그냥 업로드만 했을 때는 뒤에 mime type이라든가 이게 없잖아요. 그죠? 이것과 조금 전에 봤던 어디 갔나요? 서로 구분이 되죠. 조금 전에 봤던 것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요거죠. 이 경우에는 업로드 뒤에 컨텐츠와 mime type이라는 것이 있고 이 경우에는 업로드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둘 다 어쨌거나 이걸 통과하지만은 여기서 이게 false가 되고 업로드만 있는 경우 false가 되니까 raise에서 incomplete request error 해서 요 request error가 호출된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contain fields는 이거는 뭐 밑에 나와 있는 내용 이대로입니다. enum all이에요. 그러니까 얘와 얘가 같느냐 다르냐를 보는 겁니다.
얘와 얘가 두 개가 같을 때만 이게 true가 되죠. all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컨텐츠만 있고 뒤에 마임 타입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마찬가지로 에러가 되는 거죠. 빨갛게. 이해되시죠? 전체 로직이? 이게 상당히 이렇게 해서 구성이 동작하도록 돌아가는 전반적인 흐름이에요.